디펜스를 잡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중심을 기점으로 왼쪽 넣고 오른쪽 넣고 왔다 갔다 진행하시면서 겹치기 섹션, 그물뜨기 섹션이라고 하죠. 탑에서 다시 한번 뿌리 2cm 넣어주시고요. 두피 안쪽으로 빼꼼을 넣으시려면 꼬리빗이 두피를 때리듯이 넣으셔야 돼요. 네, 모발이 굉장히 두꺼워요. 사실은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노래하면서 저한테 욕먹고 있어요. 잘못도 없는데. 자, 뚝뚝뚝뚝. 이 모델은 결혼을 했는데요. 내가 이 머리 갖고 결혼할 때 무슨 머리 했냐 그랬더니 똥머리 했대요. 그래, 디자이너가 이해가 간다 그랬어요. 스타일링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을 갖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곱슬이 좀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다 피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겉에 보이는 모발 한 5cm 정도 이하에 커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머리를 받았을 때 속도에 맨날 꼭두리 떡밥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일단 중심 2cm. 다시 한번 왔다 갔다 머리 붙여서 심어가고 그래야 좀 자국이 안 나고 머리가 벌어지지 않아요. 감으시고 가운데 자, 핀구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쪽에서 모발을 끝까지 백콧을 넣지 않으셔도 돼요. 막 밑까지. 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셨으면 빗질에서 중심으로 모아주시고요. 모아주신 상태에서 아까 만들어놨던 뚜껑 있죠? 뚜껑 덮어주시면 아무리 지저분하게 넣더라도 가장 겉에 있는 모발을 덮어줘요. 그래서 덮어주는 모발을 같이 핀구장 선을 잡는데요. 이어 포인트 라인에서 귀 보이죠? 귀선에서 한 2, 3cm 올라간 지점부터 빗질을 잡아주세요. 너무 밑에 윗머리까지 다 갖고 올라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핀의 토대가 낮아져요. 하실 때. 그래서 손도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이렇게 머리통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머리를 딱 잡아주셨을 때 손이 떨어지지 않으시게끔 최대한 위쪽에서 제가 모아준다는 느낌을 하시라고 했죠. 네. 머리가 두상에 볼륨이 많이 들어가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핀 꽂으실 때 모양이 많으면 핀을 튕길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안 꽂힐 때 저도 고무줄 묶거든요. 고무줄을 활용을 해서 고무줄 묶으면 조금 안 좋은 게 머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해도 뭐 안 꽂히는데 어쩔 것입니까? 자, 핀을 꽂는 모양은 우물정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부터 하나의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셔서 얇은 쇼핑을 하고 중심에 하나를 꽂고 밑에서 위쪽으로 두 개를 올라와 주셔서 우물정 라인으로 연출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뺐을 때 남아있는 모발에 핀을 살짝 잡으셔서 가로 방향으로 문을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처리를 하셔야 우물정자의 느낌이 나오죠. 이게 아 하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 아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두피에 핀 꽂는 라인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 위쪽에서 이제 콤 정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살짝살짝 다시 한번 빗질 정리를 좀 잡아주세요. 자, 네이플을 표정을 한 2cm를 떠주시고요. 이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네, 안되셨고요. 자, 고데기를 이용을 하셔서 뿌리 쪽 라인을 한번 살짝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이프 2cm를 이렇게 이렇게 겉표면 네이프 2cm를 살짝 빼주시고 안으로 나누셔서 귀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 얼굴 쪽으로 모발을 당겨주시고 고데기를 반만 꺾어서 그냥 빼주세요. 말지 마시고 뿌리 쪽에 힘을 조금 더 얼굴 쪽 방향으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컬링을 잡으시면 세팅 나가놓은 방향이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힘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연출을 할 때 후에 네이플 들어가는 다 아는 부분이 좋죠. 다 잡으면 너무 좋죠. 하는 곳에도 가장 겉단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 귀 접으시고요. 이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당겨주셔야 돼요. 고데기는 2분의 1만 꺾어주시고요. 이렇게 컬링을 만드셔서 꼬리 쪽에 들어가는 공성 하나의 라인을 잡아주셨으면 다시 한번 반대쪽에서 네이트쪽 라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머리 빼면 여기 옆선에 이렇게 나오는 목선 라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에요. 이렇게
집어주시면 여기를 섹션을 나눠주세요. 고장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다섯 번 고데기 이용하셔서 가지고 오세요. 네, 이 고데기는 제가 허터를 받은 게 아니라 글래퍼 거예요.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미트와이나 뭐 글래퍼 많이 쓰는데요. 저도 이제 이따 물결 웨이브 잡을 때는 기본 드레이트 고데기, 삼각 고데기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컬링을 원할 때는 드라이하게 좀 붙여놔서 좀 두꺼운 거 많이. 약간 두꺼운데 매직기는 아니고 라운딩이 있어서 조금 쓰기 좀 편하고요. 손님한테 테스트 해보니까 머릿결이 좀 반짝반짝 거려 보여서 좀 못해도 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출할 때 조금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씁니다. 한 섹션 라인 잡았는데요. 안쪽 모발도 마찬가지로 커리 라인을 잡으셔서 최대한 다 잡아주면 더 좋아요, 할 때. 시간 관계상 머리의 세팅감으로 컬링의 라인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래도 못해도 여기 맨 마지막에 아랫단 있죠? 가장 중요한 윗머리에서 올라와줘야 되는 모발이 있어요. 그 모발 여기 가장 아랫단. 아랫단 라인을 잡으시면 마찬가지로 아랫단만이라도 아래 포인트 네이프에다가 최대한 붙여주세요. 들지 마시고 붙이시고 뿌리 좀 살짝 꺾으셔서 펄 맛이라는 거 아니고요. 앞만 꺾어서 안쪽으로 살짝 잡아주셔야 올라오는 힘이 강해져요. 그 여기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할 때. 그래서 뿌리 쪽에 들어가시는 컬링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에 있는 모량을 살짝 잡아주세요. 많아요? 자, 이렇게. 네, 이 머리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모발을 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오세요. 어차피 너무 많아야 장식할 때도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모량을 다 가지고 와주시고요. 남아있는 머리는 살짝 집어넣어주시고 얘를 빼꼼 처리를 살짝 하시는데 숱이 없으시면 하시고요. 이렇게 숱이 많으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모아주시고 망을 이용을 하셔서 머리를 살짝 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장이 길죠? 길었을 때는 망의 매듭과 매듭을 잡으면 가장 길게 늘어나거든요. 매듭과 매듭을 잡아주셔서 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살짝 묶어주시듯이 들어가시려면 매듭을 양옆으로 놓으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이드 쪽에 핀 정리를 했던 부분을 포인트 여기 핀 정리했죠? 살짝 빼글빼글 굴려서 한 군데 찝어서 핀 안으로 놓고 또 사이드 쪽에 떼굴떼굴 굴려서 이거 망도 고무줄이에요? 늘어나잖아요. 고무줄 살짝 집어서 다시 한번 반대쪽 사이드에다가 넣고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 있는 모발 여기다 감으세요. 다 감으세요. 안 담아져요. 여기서 이렇게 딱 집어요. 그래서 머리를 끝까지 딱 가지고 오셨으면 끝라인에서 다시 한번 실핀을 이용을 하셔서 또 한번 굴려주세요. 떼굴떼굴 굴려 또 보자. 풀리지 않게 걸리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얘를 접어요. 뭐 이렇게 접어도 되고요. 반 접고, 반 접고, 이렇게 접어도 돼요. 최대한 여기가 네이프죠? 네이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장은 5cm 미만 크게만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손가락 안에서 떼굴떼굴 말아서 많은 것도 많은 것도 힘들어. 양이 많아도 힘들어. 최대한 굴리셨으면 사이드 역선으로 이렇게 살짝 피서서요. 손님한테 고개 힘주세요. 아주 푹 눌러요. 그러면 사이드 쪽으로 살짝 둥그랗게 사이드 라인만 이렇게 빼주셔서 기본 톱에만 살짝 잡아주시듯이 만드셔야지. 안 그러면 머리통이 날아가 버립니다. 할 때. 저도 안 보이니까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핀을 이용을 하셔서 일단 사이드부터 토대에다가 살짝 고정을 좀 해볼게요. 마찬가지 이렇게 가지고 하셔서 고정을 하시면 얘가 싱이기는 한데요. 연출을 했을 때 톱 안에서 안 보이는 싱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실핀을 이용을 하셔서 육핀으로 어느 정도 모량을 잡으시고 고정을 하셨으면 이렇게 사실 커요. 실핀으로 꽉 눌러주시고 밑에를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를 꽉 눌러서 이 토대랑 이 싱을요 톱 안에서 실핀으로 다 잡아요. 끝서.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는 속싱으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찝으시면서 안쪽으로 다시 한번 안쪽에서 살짝 찝으시고 넣어주시고.